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 인기 가요 탑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케이팝의 미래 4세대 대표 보이그룹 미래소년입니다. 소년미 가득 넘치는 앨범으로 도약 준비 완료. 한 단계 더 점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요, 미래소년의 메인 보컬 리안, 메인 래퍼 카엘, 그리고 센터 손동표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인터퓨처. 안녕하세요. 미래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동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발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카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소년의 리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리안 씨가 무대에서 안대를 하고 네. 나와가지고 아, 네, 제가 맞아요. 너무 갑자기 아니 이거 뭐야 너무 깜짝 놀랐고 맞아요. 춤도 맞아요. 막 복잡하고 막 네. 업다운도 많은데 혹시 한쪽 눈을 가리면은 그 좀 어지럽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조금 어지럽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걸 해내는 게 미래소년 리안입니다. 혹시 또 다른 네. 멤버들은 걱정 네. 아, 우리 형 좀 괜찮은지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동선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맞아요. 앞뒤로도 많고 네.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래도 다행히 마무리가 활동이 네. 끝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눈 괜찮죠? 네네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활동 마무리한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또 저희가 10개월 만에 예. 컴백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우리 나와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공백기 나와 같이 이렇게 또 멋지게 보내준 예. 미래소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 많았고 예. 아 너무 부끄럽네. 바로 옆에 두고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아 그렇죠. 사실은 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맞아요. 네. 맞아. 그렇죠. 낯간지러워. 그래서 그냥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또 네. 전하는 거죠. 예. 네. 아 그럼 솔직하게 좀 여쭤볼게요. 세 분의 네. 케미 네. 10점 만점에 오늘 예능 케미 몇 점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네. 저희 셋이 미래소년 중에서 제일 웃겨요. 예.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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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뭐 저희 둘은 어느 정도 있는데 맞아 맞아 근데 네. 작가 공인인데 네네네 카이 씨 약간 네. 자의인 것 같은데 좀 배워가려고 아 그렇죠 아,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두 분의 케미는 이제 네.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네. 여기 이제 카이 씨가 오늘 얼만큼 맞아요. 재미있는 네. 사람인지 알리려고 네. 사실 모신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랩만 잘하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숨겨진 재미를 네. 예, 두 분이랑 같이 이제 꺼내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세 분의 케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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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래소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팀명이 네 글자인 네 글자. 요즘 그룹 뭐 오마이걸 뭐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네네. 예전 그룹 뭐 에픽하이 뭐 이렇게 네. 네 글자로 된 팀명에서 네. 요즘과 추억의 그룹을 크로스로 예, 차트를 이어볼 예정입니다. 네. 예. 팀명 재밌다. 네 글자 네. 갑자기 생각나는 팀 있어요? 네 글자 팀? 르세라핌 분들 그치 네. 트와이스 선배님 맞아 트와이스 네. 아마 이 차트에 오늘 다 있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 선배님 소녀시대. 너무 많죠 네 그쵸? 글자 네 글자가 네. 많습니다. 네. 미래소년 그쵸, 네. 네. 그래서 미래소년. 먼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해볼게요. 네네
너무 유명한 안무죠. 네, 좀, 예. 네. 카일 씨 좀 낯설어요? 저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예. 이때 네. 노래는 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춤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아, 그럼 리안 씨는 정확히 기억나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사실 네. 나이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맞아요. 네. 누군가는 춤을 기억하고 네. 누군가는 또 춤이 너무 어렸던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멜로디만 기억이 네. 나고 네. 그쵸, 그쵸, 그쵸. 우리 이제 동탄 씨는 네. 워낙 걸그룹에 또 특화된 그렇죠. 친구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네. 안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이분들의 노래로 장기자랑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청순돈 에이핑크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핑크 미스터 추 외에도 노노노도 있었죠. 아, 기억나죠. 네. 예, 또 미스터 추도 큰 사랑을 받았고 또 LOVE LOVE도 아, 예, 다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또 중학생들이 장기자랑 곡으로 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카일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좀 이제 나이가 어렸을 수 있는데 2002년생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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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장기자랑은 누구 곡 그때는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 친구들이 네. 뭐 남자 그룹도 있을 거고 맞아요. 티아라 선배님. 아~ 오, 한참 올라가는데? 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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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이. 아, 그거 했었어요. 아, 너무 귀엽다. 네. 예, 남자들도 그때는 장갑 끼고. 맞아요, 맞아요. 예, 다 했었죠. 퍼피, 퍼피. 네. 예. 우리 에이핑크 막내 하영씨가 축구에 진심입니다. 그래서 네. 축구에 그냥 미쳤다라고 보면 돼요. 아~ 예, 정말.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 네. 근데 우리 리안씨는 네. 야구에 또 진심이잖아요. 맞아요. 오~ 진심이라고 하기엔 제가요. 요즘, 예. 고등학교 때 예. 그 잠깐 그 제 친형이 그 야구부였기 때문에 예. 그걸 따라서 저도 야구부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룰도 모르고 계속 그냥 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형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 저도 그 그만뒀어요. 네, 그만뒀어요. 형 백으로 야구부에 계속 있었던 거네요. 아, 그러면 형하고 캐치볼 같은 거 많이 어렸을 때 좀 했어요? 네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못 잡아가지고 얼굴에 맞을 때가 많았고. 아이고야. 왜냐면 이번에 점프 뮤직비디오가 농구가 네. 테마잖아요. 네. 사실 야구가 좀 테마인 거였으면은 네.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리안 씨가 좀 많은 폼 같은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대박인 건 농구부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농구부를 좀 더 오래 했었어요. 그러면은 농구가 네. 더 좋아요, 지금은? 아, 그런 것 같아요. 야구보다는 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농구를 더 잘한다. 네, 아, 그럼 네. 이번 컨셉이 아주 찰떡이었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그럼 실제 네. 멤버 중에 농구 제일 잘하는 친구 누구라고 생각해요? 어떤 멤버입니까? 저를 제외하면 네. 없네. 이 정도면 다 비쌉니다. 네. 아, 내가 제일 잘한다. 네. 예, 그렇네요. 아...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7위 공개합니다. 네. 오. 오. 네, 저 동표를 포함한 많은 가수분들이 챌린지한 노래인데요. 맞아요. 4세대 대표 걸그룹 르세라핌이 팀명인 네 글자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네. 네. 예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브프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챌린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요즘에 혹시 안무 활동하면서 본 것 중에 좀 탐나는 안무 있었나요? 사실 우리 동표 씨는 챌린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맞아요. 예 뭐 나이나이하고도 네, 하고 맞아요, 예, 맞아요. 키스 오브 라이프하고도 하고 뭐 정말 많이 했던데 네. 요즘에 좀 탐나는 안무 뭐 있었습니까? 요즘에 탐나는 안무 기억에 남는 안무 저는 네. 활동이 네. 잠깐 겹쳤었는데 네. 그 이치 선배님의 케이크 노래도 좋고 맞아 이거 너무 네. 좋죠. 맞아요. 나중에 또 슈퍼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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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것도 사실 탐나는 맞아요 맞아요 예, 안무. 우리 카일 씨는 탐나는 안무 뭐 있었어요? 저는 사실 멤버들은 이미 그 선배님들과 찍었었는데 예. 그 몬스타엑스는 션우형원 선배님이 션우형원 같이 한 런미어리를 예. 너무 섹시해서 탐나죠. 탐났었어요. 그리고 카일 씨하고 너무 어울려. 네. 아, 언제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누구 네. 같이 촬영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동표 씨가 좀 해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누구 원해요? 우리 멤버들 중에 가장 섹시한 사람이 뭐 좀 예. 저를 좀 찍어주면. 섹시한... 아 그러면 좀 네 열심히 한번 준비를. 아 리안 씨가 예리안 씨가 어 네, 진짜 네, 네. 그 너무 섹시한 곡이라서 네. 많은 남성들이 탐내는 안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인정. 나중에 인정. 한번 올려주세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짧게 요즘에 뭐 한 1분 정도 맞아요. 해서 맞아요, 올리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예, 네. 메인 파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르세라핌의 카즈아 씨가 우리 오사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네.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사카 사람들 리액션이 좋다. 그래서 아, 어, 같이 아, 팡 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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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받아주세요. 아 좋아요. 빵. 네, 이렇게 리액션이 좋다. 카자 씨가 여러 네. 번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네, 네. 어 사실 저는 이제 일본어를 잘 몰라가지고 예, 동경에서 쓰는 일본어와 이 오사카 일본어가 전 같이 들리는데 네, 네. 사실 오사카 사람은 오사카에 내리면 아, 그 맞아요, 사투리 맞아요. 때문에 오사카에 온지 안다고. 아, 네, 네,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다 카자 씨가 한 얘기예요. 바로 네 알아. 바로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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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러면 어떻게 약간 오사카 사투리로? 네, 네, 네. 어, 우리 나우 분들한테 인사라든지 뭐 감사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괜찮네. 오사카 사투리 맷자 가꼬이 막 이런 거. 네. 日本のみんな、やっほーリアンやで。 今回も 活動をこうやって無事に終えることができてんけど。 なうのみんなのおかげでいっぱい楽しい思い出になったしめっちゃ幸せやったから次またに日本に会いに行くときにもっといっぱい幸せにしてあげるね。やっほー。 우리가 듣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조금 알겠어요. 조금 조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나우노 미나상을 어. 나우노 민나. 아 그건 뭐 표준어도 맞다. 아 네네네. 자 오사카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저 경상도 출신이라서 발음은 비슷한데 맞아 맞아 맞아. 억양이라는 게 있어. 억양이 네 맞아 맞아. 오사카에 정말 많은 한국인들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사카에는 뭐 이런 거를 뭐 먹어라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거 있어요? 아 아무래도 아까 그 말씀 그 네. 얘기가 나왔었던 카즈하님도 그렇고 네. 제 리안도 네. 에, 저 리안도 오사카 출신이니까 네. 뭐 그것만으로도 아. 솔직히 오사카 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아 도톤보리에 가서 사진을 찍을 것보다 사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카즈하와 리안을 기억해달라.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태어났다 이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갈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카즈하 리안을 꼭 기억해 주시.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초계 그룹 6위 공개합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 바이브 낭낭한 에픽하이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플라이 에픽하이입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펑키소년으로 돌아왔어요. 비주얼 점프 실력 점프 돼서 돌아온 미래소년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미래소년 점프입니다. 네. 네. 아, 활동이 영광입니다. 잘 마무리됐고요. 네. 우리 첫 방송 때 엔딩 요정으로 우리 동표 씨가 반창고에 아, 내 말 다 치다. 예, 맞습니다. 호호해도. 네, 호호해도 호. 어, 이거죠.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 이거는 예. 제가 갑자기 예. 그 예. 착장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네. 어,
귀엽게 대밴드를 붙여볼까라고 네. 이제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 좋아요 이러고 붙였는데 네. 엔딩 여전 때 뭘 할까 하다가 네. 밴드가 생각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호해달라고 그렇죠. 해야겠다. 아, 네. 만족하죠? 네, 네. 만족합니다. 아,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엔딩이었습니다. 네. 호해도 네. 이게 사실 이제 사투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표 씨만이 할 수 있는 네. 어떤 어, 상징적인 엔딩이었고요. 네. 우리 카일 씨는 또 고양이 해요. 네. 고양이 맞아, 머리. 맞아. 네. 어, 그 아이디어 본인 아이디어예요? 너무 부끄럽지만 제 아이디어. 근데 해 주셔야죠. 그래, 자기야 시대인데.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카일 하면 또 아기 고양이, 고양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징 좀 네.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네. 어떻게 본인 만족합니까 이번에? 우선 너무 만족하고 네. 또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하길 잘했다. 그렇죠. 네. 네 엔딩으로 아 내가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못한 엔딩이 있다면 지금 카메라 보시고 세 분. 자 여기서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네. 카메라 보시고 3, 2, 1, 큐. 자 엔딩 예. 잘 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 네. 화면을 통해서 영상 꼭 봐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그리고 점프 챌린지 또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는 품앗이라서 네. 그분들도 점프 안무를 해야 되지만 나도 그분들의 안무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어 이거 좀 어렵다, 복잡하다 했던 어, 안무 뭐 있었습니까? 진짜 거의 다 어려웠는데 네. 사실. 그래도 좀 나하고 이게 좀 안 맞았다, 이거 뭐 손 동작이 뭐 많았다던가 뭐 있었어요? 저는 조금 네. 어려웠던 네. 거는 어 근데 저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았어. 저는 영탁 선배님 네. 그 폼 네. 미쳤다. 네, 폼 미쳤다. 그거 어려웠어요? 네, 그게 저는 오히려 조금 어려웠어요. 아, 적응. 아. 네, 그래서 그렇게 영탁... 어려운 안무 같이 안 보였는데. 근데 어렵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많이 헷갈려가지고 아, 동작들이. 네네네. 네, 네. 제가 계속 거울 모드 연습하다가 아, 네. 선배님이 찍자 해가지고 예 이러고 한번 긴장하면서 찍었던. 아, 약간 네. 긴장 무대예요? 네, 긴장 네. 무대였어요. 아, 리안 씨는? 네, 저는 저희 회사 선배님이 예. 그 카드 선배님 아, 그 네네. 챌린지를 함께 어. 해주셨는데 예. 네네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배우고 바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네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입기 그 안무가 네. 뭐가 네. 마, 동작이 뭐가 네. 많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카일 씨는 어땠어요? 다 순조로웠어요? 어 저도 괜찮았는데 네. 저도 그때 리안 형이랑 같이 네. 맞아요, 맞아요. 이끼 챌린지를 네네. 같이 찍었었거든요. 그게 어려웠어요? 그게 네. 가장 어려웠어요. 맞아요. 네. 예, 그 이끼 안무 어려웠습니다. 저도 네. 그거 많이 봤었거든요. 어. 여러분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네.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 성한빈 씨하고 한 거는 정말 네. MVP 아. 그 가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 맞아요.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네. 뭐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는 그렇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좀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뮤직비디오 촬영 때 좀 힘들었던 거 있습니까? 뮤직비디오 촬영 때 뭐 단체 씬이라던가 뭐. 저희가 진짜 청량한 예. 컨셉이고 스포티한 컨셉이잖아요. 예. 그래서 뮤비 자체는 되게 청량하면서도 막 화창하고 예. 그렇게 예쁘게 편집을 해서 나왔지만 네.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아, 맞아요, 와가지고 맞아요. 날이 흐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비례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 항상 비가 와. 네. 예. 매 뮤비 촬영 때마다 비가 꼭 왔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스노우 프린스 예. 촬영 때는 예. 저희가 비 오다가 네. 새벽엔 눈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맞죠. 네, 진정한 비례소년이었다. 어, 다음에는 그냥 아예 비 맞는 씬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비가 올 거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저번 앨범인 네. 드립 앤 드랍 어, 이 네. 비 컨셉이었어요. 그래도 네.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 살수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상해. 네. 컨셉하고 반대로. 네. 아, 그래도 이번에 비가 내렸지만 정말 청량한 컨셉으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작년에 네. 막 뛰는 멤버들 전체가 이제 막 뛰는 장면들이 보였는데 아, 그런 거는 NG 없이 금방 촬영했나요? 그거는 아, 재밌게 네. 네. 촬영. 그 카일 씨가 그때 엄청 네. 열심히 아, 그 슬라이딩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단체로 네. 이제 네. 그 준혁이 형이 네. 농구 코트에서 장난치다가 네. 기물 파손을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저희가 도망가는 씬이 그런 거죠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한 명 정도는 약간 네. 좀 유쾌하게 아, 넘어지는 오!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해가지고 그 저는 당첨 네. 네. 테이크 한 세 번이면 끝날 줄 알고 네. 세 네. 번만 넘어지자 했는데 이제 그게 한 여덟 아홉 번까지 가가지고 똑같은 자세로 아, 넘어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일 좋은 카트를 쓴 거예요. 네. 한 여덟 번 넘어지면 멍드는데 맞아. 그래도 네.
약간 한 다섯 번째부터는 부드럽게 넘어지는 아, 법을 알겠어요. 역시 여러분 그 넘어지는 카일 씨의 공이 엄청 들어간 네. 피땀 눈물 장면입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예. 네.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이 내길자인 추억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의 팬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올해 다시 뭉친 인피니트 선배님이 팀명인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미래소년 함께하고 있고요. 리안, 카일, 동표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미래소년 러브게임 또는 미래소년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I wanna taste your lip gloss. Pumping candy, you make it pop. Lip gloss, lip gloss. 붉은 대빛 아래 gloss. 녹아지는 젤리 립스 달콤한 8월의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썸머 캐롤송으로 돌아온 더 보이즈가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립글러스 더보이즈입니다. 네, 여기에 에릭 씨는 엄청 상의 노출 네. 이번에 굉장히 노출 많았고 상현 씨도 노출이 있었고 네. 칼 씨가 이번에 무대에서 슬쩍슬쩍 예, 복근이 살짝살짝 공개됐는데 어땠어요 네. 느낌? 사실 네. 아, 제가 되게 약간 부끄러워했었는데 예. 근데 뭔가 이것도 그 당일날 네. 이제 피팅하다가 원래는 그냥 레이어드 티셔츠로 이렇게 배까지 안 보여 있는 네,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약간 배 상태가 어 네. 괜찮네 하고 선생님한테 잘라달라고 네, 그러고 네. 그때 크롭으로 해서 오 그러죠. 그렇게 또 계획을 네. 두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정도는 사실 네. 살짝 노출은 네. 예, 또 아티스트한테 큰 부담이 안 되면 네. 예, 어, 그 영상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어 우리 비수기하고 성수기로 나뉜다고 네. 사실 복근도 그렇고 이제 맞아요. 식사량도 그렇고 우리 동표 씨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성수기 끝났잖아요. 아, 성수기 많이 끝났죠. 네, 철이 많이 지났어요. 예. 아, 그래서 비성수기인데 네.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먹은 음식 뭡니까? 아 저는 네. 혼자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 아, 네. 혼자 갔어요. 네, 저 원래 삼겹살이 네. 혼밥의 최종 보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며칠 전에 최종 보스를 다녀왔습니다. 아, 찍었군요. 네. 네. 만족합니까? 너무 만족했고요. 네, 아니 근데 이번 주말에 RBW 콘서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살짝 네. 그 비성수기에 껴있는 성수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조금 준비하면 아,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아, 그럼 오늘부터 준비해도 충분한가요? 네 사실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또 RBW 네. 아, 콘서트가 일본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여기 더보이즈 큐 뉴씨가 항상 룸메이트예요. 이제 월드 투어 예, 나가고 네, 하면 네. 공식적으로 예. 여기도 룸메이트를 우리 아~ 리안 씨하고 네. 예, 동규 씨하고 네. 예, 어떻게 좀 좋은 점이 그 방 분위기가 어때요? 아~ 사실 저희가 그 해외 스케줄 다닐 때도 신기하게 맨날 네. 뭔가 같은 방 쓰게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좀 잘 맞아요 생각보다. 네. 맞아요. 근데 네. 맞아 네. 방에 지낼 때는 되게 잘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지 그 자는 시간도 그렇고 약간 그 야식을 먹는 타이밍이나 그런 것도 잘 되게 맞아. 잘 맞아요. 그리고 야식 먹음, 네. 야식 먹으면 또 늦게 자야 되는데 네. 늦게 맞아요, 맞아요. 자는 사람하고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일찍 자는 사람은 같이 못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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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늦게 일어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살짝 운명인가 봐요. 왜냐면은 네. 저희는 네. 약간 한 사람이랑만 계속 쓰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제비뽑기로 네. 룸메이트를 바꾼단 말이에요. 예. 근데도 신기하게 리안이 형이랑 계속 걸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에요. 네. 왜냐면 더보이즈도 항상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오. 하는데 항상 뉴큐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연이 있나 봐요. 네. 인연이 있나 봐요. 우리 카일 씨는 방 누구랑 썼을 때가 제일 잘 맞았어요? 패턴이. 저는 아무래도 계속 일본 갈 때마다 저도 신기하게 네. 시영이라는 네. 친구가 계속 네.
룸메이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 친구도 완전 아이고 네. 저도 아이다 보니까 아, 좋네. 심지어 잘 때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한 달 정도로 에어팟 맥스 끼고 야, 서로 이 방은 조용. 그래. 어, 그래. 문을 두드리기도 무서워요. 너무 조용해서. 그래 여기 이 그 아이들은 네. 이 하고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쉴 때 그래 아, 앞으로도 쉬어야 돼요.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시험 제일 뽑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하고 아이끼리 써요. 맞아 맞아. 예. 그리고 P는 P끼리 써야 되고 또 J는 J끼리 써야지 네, 이게 좀 그쵸 맞춰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또 시영 카엘의 룸메이트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네, 멤버 전원이 연기돌입니다. 콤미남 밴드 CM블루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외톨이야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죠. 데이식스 선배님이 팀명인 네 글자인 요즘 그룹 4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네. 밴드 라이브로 이 라이브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네. 예, 많은 아이돌들이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라이브 하면은 이번 주말에 또 일본에서 RBW 공연이 있는데 아, 네. 맞아요. 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이런 거 좀 중심 예 중심으로 아. 봐달라 스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조그만한 스포. 네. 굉장히 굉장히 스포티한데 스포티해요. 네. 스포티함이 이전에 보여드렸던 저희가 활동하면서 보여드렸던 청량함. 스포티함보다 예, 예. 이번 일본 콘서트 때가 조금 더 스포티함이 아, 넘칠 거예요. 그래요. 더 힘이 실어졌어요. 더 힘이 실어졌어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네. 비밀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점프는 분명히 무대에서 해주시겠죠. 이번 네. 활동 곡이니까 예, 예 여러분 조금 더 청량해진 조금 더 스포티해진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리안 씨 혹시 네 그리고요 저 리안이가 그 보컬 유닛으로도 또 무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조금 네,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컬 유닛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혹시 칼 씨 스포 해줄 거 있어요? 저는 예. 그 전날 팩을 하고 잘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쁠 예정입니다. 아, 아, 우리, 아 그러니까 랩을 나의 랩을 기대해달라보다 네. 나의 얼굴을 기대해달라. 아무래도. 아 이번에 또 약간 고양이 헤어 해주실 건가요? 약간 고민 한번 해주세요. 고양이 해주세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네 고양이 헤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팩 하시고 고양이 헤어 네, 예,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초계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컴백할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걸그룹입니다. 컴셋장인 FX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FX가 있었네요. 네. 그죠? 일렉트릭 샥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오사카 출신 우리 네. 미안 씨는 네. 한국에 와서 뭐 언어나 뭐 밥 먹거나 할 때 좀 약간 충격이었다 하는 거 있었어요? 예전에? 샥이었던 네. 거. 네. 전 사실 일본은 약간 현금 문화가 좀 더 많은데. 그렇죠. 지금도 네. 식당 가면 네. 다 현금을 맞아, 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카드를 좀 더 많이 쓰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제가 그냥 계산을 하는데 네. 현금을 꺼냈을 때 그 네. 한국인 분들이 많이 네. 뭔가 놀랐어요. 근데 현금을 계속 그렇게 챙겨 다니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드로 좀 바뀌었어요? 어때요? 아, 그래요. 지금도 저는 네. 현금을 좀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 분들은 진짜 현금을 우리나라 분보다 훨씬 더 네. 네. 잔돈까지 다 계산해줘. 맞아요, 지갑에 맞아요. 동전 지갑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예, 그게, 네. 아, 그래서 우리 리안 씨는 역시 네. 예, 현금을 쓰는. 아무래도 네.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저는 좋더라고요. 아, 네. 확실하니까. 네. 확실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데뷔 9년차에도 밝은 에너지 뿜뿜하는 오마이걸이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여름이 들려 오마이걸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굉장히 청량하게 또 네. 활동을 네.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맏언니 효정 씨가 젊은 꼰대로 유명합니다. 요즘에 꼰대 중에 젊은 꼰대 네. 많아요. 네. 예, 특히 이제 리더거나 네. 이제 맏형이거나 이럴 경우에 젊은 꼰대 많은데 네. 혹시 우리 팀 중에 우리 미네소년 팀 중에는 네. 젊은 꼰대 누구 있습니까? 젊은 누가 있어요? 일단 센터에 지금 앉아 있는 선덤표가. 네. 네. 아, 본인 좀 인정합니까? 어때요? 아, 요런 면이 좀 내가 그렇다. 네, 전 되게 예. 젊은 꼰대입니다. 아, 인정해요. 아이고,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요즘에 활동하면서 뭐 있었어요? 아,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아, 그냥 좀 자유롭게 있어도 되는 부분들을 제가 네. 약간, 아, 근데 우리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약간 그런 것들이 예. 있고, 최근에 예. 밸런스 게임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게, 네. 근무 환경 중에 예. 에어팟을 껴도 된다, 안 된다를. 그래, 안 된다 그랬고,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칼신 된다 그랬고, 네. 아, 그쵸? 된다고 한, 아니, 그래서 들어보니까 인정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그러니까 솔직히, 에어팟, 저 이어폰, 이어폰까지는 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이해할 것 같은데 수 있을 것 같아. 양쪽은 조금 그렇지. 아, 네. 그래, 그건 맞아요. 네. 혹시 요즘에 또 봤던 것 중에 아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최근에 네. 무알콜 맥주. 그렇죠. 네, 요즘 무알콜 맥주가 네. 요즘 좀 되게 유행 대세요.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회사 직장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된다 안 된다에 안 된다. 대한 예.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논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충격이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면 네네네. 우리로 말하면 연습실에서 그쵸. 무알콜 네. 맥주를 마셔도 된다 안 된다인데 그쵸. 그건 그쵸. 안 된다. 그렇죠. 네. 이거는 능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직장 내에서의 생활 규칙. 아 생활 규칙. 아, 네. 태도. 태도의 문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 거기, 저기,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아, 저 손 대표님.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 대표님 느낌이네요. 아, 네. 두 분은 네. 그러면은, 무알콜 맥주는 먹어도 된다? 저는 사실 남한테 관심이 없어서. 아, 먹든 말든? 먹든 말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생각일 수 있어요. 먹든지 말든지. 저는 굳이 안 하는 그치? 행동인데. 아. 근데 뭐 남한테도 그걸 뭐 얘기할 건 아니다. 관심 아니 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 현 씨는 어때요? 저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아 말도 안 된다. 예. 네. 이렇게 뭐 사고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젊은 꼰대로 우리 동표 씨 우리 2002년생인데 정권으로 예 인정하겠습니다. 아, 예. 좋은 건가요? 아니 뭐 귀엽잖아요. 아, 귀여운 건가요? 귀엽죠. 야, 그래도 자기 또 소신이 있어야지. 그치, 그렇죠. 그럼요. 나이와 상관없이. 쓰시고 얻었네요. 그럼요. 아니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표님 되더라고. 네. 아 진짜야. 진짜 CEO의 꿈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많은 아이돌들과 네.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렇게 이제 중학생 때 만나고 고등학생 만나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네. 20년 뒤에 대표 돼 있어요. 네, 이사 돼 있고 막 이래요. 진짜로. 네. 야, 잘 부탁드려요. 안 네, 대표님.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걸크러쉬 매력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은 2NE1 선배님이 팀명인 네 글자 추억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네 글자인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9명의 단단한 팀워크가 정말 스페셜한 걸그룹 트와이스가 팀명이 네 글자의 요즘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트와이스 Feel Special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와이스 표 팬송입니다. 네. 네, 이제 이번에도 제가 앨범 수록곡에 Now and Forever가 딱 있는 거 보고 어? 이건 팬송이 아닌가. 우리 팬덤이 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들어봤는데 네. 이거 녹음할 때 분위기 좀 얘기해 주세요. 녹음할 때 어떠셨는지. 이 곡이 네. 정말 나우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나우분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불을 거의 다 꺼놓고 오, 예. 정말 작은 조명 하나만 켜놓고 예. 눈을 감으면서 아, 녹음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디 카이신 어땠습니까? 저도 저 랩 파트가 굉장히 말하듯이 예. 하는 네. 파트로 하면 녹음하면 예쁘겠다 싶더라고요. 예. 가사가 예. 그래서 나우분들에게 좀 실제로 말하듯이 녹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정말 속삭이듯이 예. 리안 씨도 녹음 금방 끝냈어요? 아, 네, 저도 금방 끝내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아무래도 팬분들, 나분들한테 그 불러드리는 네. 것처럼 계속 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그 트와이스가 이제 일본 멤버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또 일본 유닛으로 또 활동하고 아, 그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리안 씨는 일본에서 네. 어렸을 때 뭐 형 따라서 야구하고 하다가 네. 어떻게 케이팝 아이돌의 꿈을 가지시게 됐는지. 딱 저 제가 그 야구부에 있었던 네, 야구부 했었던 그 초등학생 때 네, 그때 한참 엄청 케이팝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때 누구 봤어요? 누구 노래 들었어요? 저는 빅뱅 선배님들이나 아, 샤이니 선배님들 빅뱅 샤이니가 네. 일본에서 난리 났었죠? 맞아요, 맞아요. 아. 엑소 선배님도 그렇고 네. 그 선배님들 곡을 들으면서 엄청 진득성도 강하고 네.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좀 월드와이드하고 한 네. 약간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일본뿐만 아니라 좀 더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케이팝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케이팝을 한국에서 데뷔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그래서 같습니다. 꿈을 이뤘습니다. 네. 아, 멋지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꿈을 이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계속 투어도 일본뿐 아니라 많은 나라도 투어 예정에 있고 하니까 꿈을 이루신 거죠.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공개합니다. 2세대 아이돌의 시작을 알린 레전드 보이그룹 동방신기가 팀명이 네 글자인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동방신기 주문으로고 있습니다. 아니, 제목이 주문이라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음식 주문하는데 요즘에도 아, 그게 예. 계속 아, 네. 지금 반나절씩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어요. 방법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 저희가 네. 최근에도 네. 네. 물론 저는 그날 안 먹긴 했는데 네. 저희 같이 치킨 먹기로 네. 아 맞아요. 네. 그때도 한 정하는데 한두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 그때도 진짜 아 그때는 저는 네. 아, 난 치킨이면 된다 어, 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도현이 네. 형이랑 네. 리안 네. 형이랑 네. 카일이가 어디 치킨 뭐 어디 치킨이냐 뭐 B사 뭐 H사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많이 뭐 다르긴 하지만 그죠 네. 근데 갑자기 그래 놓고 아 난 안 먹을래 이러면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네. 어, 자기는 안 먹었어요. 아니 왜 그런 네. 거예요? 왜, 왜 빠졌어요? 그날은 네. 미안해요. 네. 복잡하게 해놓고 왜 밟은 거예요? 제가 또 설레게 해놓고 네. 아니 갑자기 또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옆에서 치킨 먹을 때 또 네. 먹고 싶으니까 저도 시켰어요 따로. 아, 따로, 맞아요. 따로 다른 치킨을 맞아, 시켰어요. 다른 치킨 막국수랑 같이 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치킨이 네. 종류가 많긴 하지만 네. 네. 아직도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깜놀입니다. 네. 광고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SM 레전드 보아, 소녀시대 태연 효연, 레드벨벳 슬기 웬디, 에스파 윈터 카리나가 뭉쳐서 어벤져스 걸그룹이 탄생했죠. 갓더비트가 팀명인 네 글자 요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갓더비트 스텝백을 들으면서 네. 세 분과는 인사할 텐데요. 못한 얘기 있어요? 못한 얘기 아 뭐요? 제가 요즘 네. 또 예능에서도 그렇고 예. 이제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많이 얼굴을 비치고 있는데 네. 저희 미래소년도 다 함께 좀 네. 여기저기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아. 앞으로의 저희 미래소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능감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오늘 카일 씨 얘기 많이 네. 했어요 본인. 아 우선 어때요? 오늘 또 저 이렇게 많이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사실 너무 아쉽게 활동이 끝났는데 예. 저희가 맞아, 맞아. 이렇게 찾아뵐 기회가 없었는데 또 선배님 라디오 나와가지고 아유, 와야죠. 저희 매력 어필한 것 같아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셋이 네. 오늘 힘을 합해서 우리 카일 씨 분량 네. 만들어주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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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활약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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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 씨. 예. 아직 못한 말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지 못한 거. 예. 서현 선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I love you.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나우 따랑해요 정말 아~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카일씨 하실 수 있죠? 아 당연하죠. 제 끝인사입니다. 둘 셋 네. 나우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